2차 포에니 전쟁 기간 17년 중 한니발 외 다른 카르타고 장군이 로마에 거둔 승리는 단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승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로마 집정관급이 이끄는 주력군을 이겨본 적이 없었던 거였죠. 카르타고의 대망의 1승은 국내의 베티스코지 전투로 알려진 전투입니다. 이 전투의 이름만 들어서는 6.25 때의 처절한 고지전이 떠오르지만 그러한 전투는 없었습니다. 이 전투는 스페인 바이티스강 상류 지역에서 벌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름에 고지가 붙은 것은 영문 위키피디아 명칭에서 어퍼를 고지로 잘못 번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로마는 스페인에서 승승장구하며 에브로강 넘어 바이티스강 상류까지 세력을 넓혔습니다. 승기를 잡은 스키피오 형제는 스페인 내에서 카르타고를 완전히 몰아내고자 전군을 둘로 나누어서 동시에 상대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카르타고는 로마 휘하의 스페인 용병을 매수하고 수적 우위를 이용하여 되려 로마군을 몰살해버립니다. 이 전투로 인해 카르타고는 에브로강 이남 지역의 영향력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카르타고의 이탈리아 바깥에서 거둔 첫 승리이자 마지막 승리였습니다. 기원전 210년 로마에서는 스페인 전선의 새 사령관 선거가 열립니다. 리비우스의 기록에선 모두 서로의 눈치를 보며 지원하길 꺼리고 있을 때 27살의 젊은 안찰관이 사령관 자리를 지원합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큰아버지의 복수를 다짐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였습니다. 스키피오는 어린 시절부터의 기록이 많습니다. 그는 18살의 나이로 티키누스 전투에 참전했습니다. 거기서 집정관이었던 아버지 스키피오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직접 구해냈고 22살의 어린 나이에 안찰관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또 칸나이 전투에서 살아 돌아온 천부장 중 한 사람이기도 했죠. 칸나이 전투 이후로는 패잔병들의 리더를 맡으며 해외로 도망치자 말하는 또래의 귀족들을 체포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대 기록에서 구체적이고 뭔가 극적인 스토리가 들어있다면 항상 의심해봐야 합니다. 특히 스페인 전선 사령관 선거에서 마치 스페인 전선이 불리하여 누구도 지휘권을 원치 않았는데 스키피오만이 당당히 지원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기원전 210년이면 카푸아로 진압되어 전세는 로마 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또 스페인 전선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기도 하고 재빨리 추가 병력을 파병하여 위기를 잘 수습하였기 때문에 위험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스키피오는 한니발과의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기 위해 과장된 기록들이 간혹 있습니다. 각설하고 스페인 전선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211년의 패배로 지휘관을 모두 잃은 로마군은 기존의 에브로강 이북의 교두보로 돌아갔고 천부장 마르티우스가 임시로 사령관 역을 맡아 빠르게 재수습을 마쳤습니다. 리비우스는 카르타고 군이 에브로강을 넘어 로마군의 공격을 가했지만 오히려 패퇴했다고 기록합니다. 또 폴리비우스는 하스드루발 기스코가 스페인 현지 부족민들에게 가혹한 수탈을 하려다 큰 반발을 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종합해보면 카르타고가 에브로강 이북지역까지 보급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듯합니다. 그래서 로마는 스페인의 교두보를 잃지 않았고 재빨리 추가 병력을 파병하여 위기를 넘겼습니다. 기원전 209년 사령관으로서 스페인에 온 스키피오는 과감한 행보를 시작합니다. 먼저 해상으로 이동하여 약 3만의 병력과 해군으로 바르카 가문의 수도인 카르타헤나를 기습 공격합니다. 당시 카르타고의 3개 군은 모두 카르타헤나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해로를 통한 기습을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카르타헤나에는 약 1천의 주둔군과 무장한 시민 약 2천명이 전부였습니다. 병력차는 10배가 났지만 카르타헤나의 성벽은 두터웠고 로마는 큰 피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스키피오는 육군으로 양측의 성문을, 해군으로 남쪽의 항구를 봉쇄했고 수많은 공성병기로 공격을 가했습니다. 압도적 열세의 상황에도 카르타고는 맹렬히 맞섰고 로마군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로마군이 퇴각나팔을 불며 돌아갈 때마다 카르타고군은 크게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스키피오에겐 아직 비장의 카드가 있었습니다. 카르타헤나의 북쪽에는 작은 호수가 있었는데 스키피오는 현지 어부를 통해 썰물 때는 걸어서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몰래 500명을 선발해 북쪽에 배치해뒀습니다. 북쪽의 병력은 성벽까지 무사히 도착하여 사다리를 놓고 올라갔습니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북쪽으로 급히 병력을 보냈지만 치열한 싸움 끝에 로마군이 성벽을 넘습니다. 카르타고는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하루 만에 점령당했고 전투가 끝이 나자 곧바로 약탈이 시작됐습니다. 약 만 명이 포로로 잡혔는데 스키피오는 이들 중 시민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재산까지 돌려주는 관대함을 보였죠. 관대함에 관해서 일화가 있는데 리비우스의 기록에서 스키피오가 도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전리품으로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키피오는 그녀가 사실 알루키우스라는 스페인 귀족 남성과 약혼 중이었던 사실을 알게 되고 알루키우스와 여인의 부모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의 부모는 감사를 표했고 스키피오에게 대량의 황금을 바치며 꼭 받아달라 부탁합니다. 그러자 스키피오는 그 황금을 받아 알루키우스와 여인의 결혼식에 지참금으로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알루키우스는 로마의 동맹이 되었다는 스토리인데 이야기의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스키피오가 스페인 현지인들의 민심을 얻어 빠르게 주변 지역을 장악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기반을 잡은 스키피오는 이제 흩어진 카르타고 군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먼저 바이쿨라 전투로 하스드루발 바르카는 스페인을 떠났고 스키피오는 합류한 나머지 두 군대를 격파하기로 합니다. 기원전 206년 본국에서 대규모 증원군을 얻은 카르타고는 일리파에 합류해 있었습니다. 이들의 규모는 7만의 보병과 4천의 기병, 32마리의 전투 코끼리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스키피오는 이 첩보를 듣고 현지 용병을 고용하여 일리파로 향했습니다. 로마의 병력은 보병 4만 5천, 기병 3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양측은 처음 며칠을 대치하며 탐색전을 펼쳤습니다. 스키피오는 중앙의 로마군을, 양측에 이베리아 용병을 배치하는 전형적인 로마군의 배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투 전날 밤에 몰래 중앙의 로마군을 이베리아 용병들과 자리를 바꿉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기습적으로 카르타고 진영을 공격했습니다. 스키피오는 부대 간 진격 속도를 달리하여 중앙의 보병이 최대한 교전을 피하게 했습니다. 로마군의 기습은 카르타고의 양익을 예상보다 빨리 무너지게 만들었고 카르타고의 강점인 누미디아 기병이 활동할 공간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좁은 공간에서 코끼리를 날뛰게 만들어 아군을 짓밟게 했습니다. 결국 3면에 포위당한 카르타고는 보병진과 기병진 모두가 박살이 났고 로마의 학살극은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끝이 납니다. 이 전투로 카르타고 군은 괴멸되었고 스페인에서 카르타고의 지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스키피오는 이 업적으로 다음 해 최연소로 집정관에 당선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한니발이 이탈리아 원정을 떠난 29살이었습니다. 집정관이 된 스키피오는 마치 한니발이 그랬던 것처럼 과감히 아프리카 상륙작전을 원로원에 주장합니다. 다음 시간 스키피오가 아프리카누스라는 칭호를 얻게 된 자마 전투가 펼쳐집니다.